약간 게임으로 치면 최종 보스 느낌이네. 부끄럽게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렇고. 중요한 사람 VIP. 냥 냥 냥냥이래요. 못 말리는 여행사에 입사하신 신입사원 두 분 환영합니다. 저는 신입사원 브래드. 저는 이제 신입사원 미카엘이라고. 총 10번의 상담 중 고객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원은 승진 기회와 함께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오, 300만 원? 먼저 승진을 해도 될까? 너가 조금 곤란한데. 내가 보너스는 내가 가져가고 판넬을 알지. 아니 이건 판넬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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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사원은 결전의 날이 왔는데. 그렇구만. 하긴 오늘 애프터 파티 있다고 너무 꾸미고 온 거 아니야? 미카엘도 좀 꾸민 거 같은데 오늘 끝나고 한번 재밌게 놀아야지 또. 근데 이제 뒤집어지게 놀기 전에 결과가 먼저 또 왔어. 아 결과가 왔구나. 아 오늘이 또 10번째인데 사실 이 정도면 승부가 뭐 정해졌다고 해도 무방한 거 같아.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UML 투아웃이라는 이야기 알아 몰라? 너 야구 좀 봤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소리야. 맞아. 가능성 희박하지만 그런 말이 있긴 해. 너 티야? 티야. 너 티지?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 너랑은 다르게. 그래, 항상 열심히가 중요해. 그치, 항상 그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열정을 불태워보자고. 그래. 자, 볼까? 그래. 브래드, 뭘 봐? 자꾸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기 뭐 있어. 그러니까 여행 상담을 안 하고 자꾸 그런 거 먹기만 하니까 그 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브래드랑 나랑 뭐 이렇게까지 박빙이 될 줄은 사실 상상은 못하긴 했어. 처음엔 내가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뒤에 좀 치네, 미카엘. 근데 나는 이제 거북인 거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따라잡는 거 뭔지 알지? 나도 후반이 좀 좋거든? 파이팅 하자. 그거 알지?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그래도 브래드는 다시 달린다. 근데 최종 결과에서 뭐 5대5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점 5대5가 나올 경우에는 첫 번째 상담부터 마지막 상담까지의 승점을 다 합산해서 더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승. 그럼 나겠네.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보너스로 내가 빵 많이 사줄게. 난 플레임 빵 많이 사줘. 비등비등 하니까 마지막 이게 승부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래 그래. 아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여행 상담이잖아. 회사에서 좀 특별한 분을 보내셨더라고. VIP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분 예약자명 봤어 혹시? 나 봤어. 댄이라고 하던데 글로벌 여행사다 보니까 또 이제 외국 손님이 오는 건가? 약간 선배님들한테 잠깐 들었거든. 근데 이분이 좀 예민하시고 약간 선인장처럼 좀 까칠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 또 귀여워지시기도 하고. 난 언제 촬영을 할 수 있어? 듣던 대로 까칠하세요. 얼른 모셔볼까? 오케이. 자. VIP 고객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에요? 예 여기. 어디에요? 거기에요? 어디에요? 예 여기. 어디에요? 거기에요? 웰컴. 어디에요? 예 여기. 어디에요? 거기에요? 예 VIP 고객님.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반가워요. 굳은 살이 좀 많아. 예. 앉읍시다. 앉읍시다. 예. 그러시죠. 듣자니 자네들이 딱
아, 예, 브래드. 예, 브래드입니다. 미카엘? 예. 천사 미카엘? 예, 미카엘입니다. 천사 내가요? 자, 사장님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었네, 내가. 나는 중요한 사람, 리아프. 무섹스 IM이라고 합니다. 아, 예.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예예예. 예, 예. 반말로. 아, 반말로. 예. 예. 저희가 원래 반말로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편하게. 아, 네. 그러면 제가 반말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 그래? 네가 이제 몬스타엑스 멤버인데 닮았네. 현우라는 사람이랑. 아,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진짜로. 오. 브래드 피트니스.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 좀 해줘. 일단 현우라는 사람은 몬스타엑스의 리더인데 지금 몸폼이 미쳤어. 그냥 빨래 손은 왜 들어? 아, 기지개. 그지? 빨래 그냥 몸에다가 해도 될 정도? 그 형원은 일단 얼굴이 미칼 이름이랑 좀 비슷해. 오. 천사? 오. 살짝 이제 천상계 쪽? 그렇게 닮았나 우리가? 아, 몬스타엑스 형원이 좀 더 낫다. 아, 그래? 아, 뭐 그분은 연예인이시니까 그러겠지.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랑 닮았다고 하니까 좋네, 기분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게 호감이지?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난 VIP잖아. 아. VIP 고객인데 우리 좀 신입사원을 찾아온 이유가 있나? 듣자하니 오늘 마지막 여행 상담? 맞아. 미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그거의 마지막 손님.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이 넘어야 될 마지막 산. 약간 게임으로 치면 최종 보스 느낌이네. 아, 또 부끄럽게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렇고 중요한 사람, 리아프. 아,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은 팬분들이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우승자를 오늘은 그러면 데니가 결정을 하는 건가? IM이? 아니지, VIP이긴 한데 우리 몬스타엑스를 좋아해주는 또 팬분들이 있습니다. 몬베베라고 들어봤네 혹시? 진짜 너무 유명해서 들어봤던 거 같은데. 연예인급이긴 해, 솔직히. 우리 몬베베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맞아. 그럼 우리가 VIP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고로 몬베베 분들을 위해서 하면 VIP를 위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아, 그거지. 오케이, 그래. 근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 난 배운 사람. 아. 그런 티가 좀 나는 거 같아. 그래. 역시 못속인다 이거. VIP.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볼 건데 그럼 데니는 평소 약간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줄래? 나는 일단 어릴 때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 미국물, 이스라엘물, 지중해물, 대서양물 살짝 물 좀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내가 수속성이야. 나 음양, 오향. 아, 거기서 물이라고? 수였어. 수리하다고 볼 수 있지. 외국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국내 여행을 잘 안 했다. 아, 또 이제 몬스타엑스는 또 글로벌 그룹이니까 해외도 많이 다니고 했겠구나. 그렇지. 아, 근데 이제 국내를 여행을 안 가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즐기냐가 좀 궁금한 그런 거네? That's right. Yes. 자, 그럼 이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MTTI 검사를 우리가 해볼 건데 Monster Travel Type Indicator. 오. 라는 그런 뜻인데 너의 여행 타입을 한번 알아보는 거야. MTTI 검사 들어봤어? 그 검사에도 이제 내 돈을 좀 들여서 투자를 했지. 투자를 많이 했네. VIP. 들어보니까 MBTI도 평상시에 뭐 안 좋아하고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뭐 MTTI는 오늘 괜찮은 건가? 내가 투자를 한 거니까 그래도 이제 투자한 거에 대한 맛은 좀 봐야지. 현명한 투자자. 대신 이제 너희들도 같이 할 거지. 몬스타엑스가 됐다 생각하고 잠깐 동안은 잠깐 동안은 몬스타엑스 됐다 하고. 오케이, 그럼 일단 나가서 한번 검사를 해볼까? 어디로 가? 여기 내 뒤로 와. 그래서 이제 양자택일을 할 건데 선택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 나는 그래도 어디든 가는 편인 것 같아. 자유시간 어디든 나가기. 자유시간 어디든 나가기. 너가? 이 20몇 시간 자던데. 조용. 진짜 죽은 줄 알고 진짜로. 공항룩 전날 미리. 아, 공항룩 전날 미리.
아, 공항로 그날 필. 공항로 그날 필 그대로. 애착 티입기 전통복 체험. 아. 형은 불독 티입기. 불독 티입. 나는 전통복 체험. 나는 전통복 체험. 둘 다 안 땡기는데 이거? 그냥 돌진하면 되나요? 선택을 해야 돼. 우리 결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기찬 빠져요. 현지 체험 콘텐츠 촬영 화보 촬영. 아, 화보 촬영. 화보 촬영. 화보 촬영. 어이 나 따라해. 대꾸도 안 하네. 새로운 맛집. 맛집은 참 많다고. 나도 새로운 맛집. 나도 새로운 맛집. 나도 새로운 맛집. 나도 새로운 맛집. 휴양지 투어. 나도 휴양지 투어. 나도 휴양지 투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몸베베를 위한 선물. 대표 음식 엽서. 음식 엽서. 음식. 풍경이 담긴 엽서. 풍경이 담긴 엽서.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때? 우리랑 같이 검사를 해보니까 몇몇 개가 비슷한 것 같아. 한 70%는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드디어 나왔어? 우리 VIP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 그래. MTTI. 일단 이렇게 나왔거든? 한번 읽어줘. ASWV. 와우. 내가 반포사등 폭격기인 거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나왔어. 진짜로? 응. 아, 진짜? ASWV. 일단 가볼까, 나랑 맞아. 나도 즉흥적이라서. 새로운 자극. 야. Yeah. 자유여행 최고. 야. Yeah. 야.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거네. 저기 멋진데? 들렀다 갈까? 맞아요. 목적지 미상. 맞아, 맞아. 괜찮은 것 같아, 투자한 게? 나를 잘 파악하는 것 같아. 이 투자 가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신뢰가 간다. 투자할 만하지 않아? 몇 주 좀 더 사야 될 것 같지 않아? 아, 상장했어? 아직 비상장인데 내가 아, 나눠주게? 비상증자 좀. 좋아, 좋아. 현명한 투자자. 우리 VIP의 MTTI에 맞는 추천 여행지를 뽑아왔는데 오늘 네가 원하는 대로 국내로 한번 정해봤거든? 야. 서울! 야! 제주! 어허. 전주! 주! 부산! 부산! 여수! 여기서 이제 너 가고 싶은 곳 두 곳을 골라주면 우리가 하나씩 맡아서 상담을 해줄게. 제주와 부산! 제주랑 부산! 이유가 있어? 일단 부산은 내가 알기로 그 몬스타엑스 형인이라는 친구가 혼자 부산으로 여행 갔다라고 들었어. 그럼 형은 너보다 형 아니야? 일하는 멤버가. 아 진짜? 좀 발끈했어. 그게 아니야. 뭐야? 아 그게 나도 뭐야? 그 대충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이건 알거든. 뭐야? 아니 갑자기 눈이 뒤집어질라 그랬어. 뭐야? 왜 이렇게? 아 그게 아니야. 억지로 말 봐. 형이 그런 건가 해가지고. 어떻게 10화까지 왔냐? 아,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친구가 갔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 제주도는? 그 제주도는 내 알기로. 나 몬스타엑스잖아. 내 알기로 하면 안 되지. 그 몬스타엑스가 제주도에 가서 촬영을 많이 했어. 그 촬영한 것 외에 정말 관광지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좋지. 그래서 우리가 팀을 정해볼 건데 나는 한 명인데 팀을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두 팀이 되는 거지. 아 교집합.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산팀, 제주팀, 뭐 부산팀, 제주팀 이렇게. 오케이. 여기 종이가 올라올 거야. 한번 뽑아볼까? 응. 야. 아. 야. 부산. 오케이. 제주. 좋아요. 네, 우리 좀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뭐 우리 일단 우리 너무 많이 가봤던 곳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부산을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 자, 꽉 잡아. 오케이. 가자. 넷. 넷! 따! 따! 나 오랜만에 탔더니 멀미할 것 같네.
적게? 이야. 딱 해질녘. 저게 그 광안대교인가? 지금부터 이제 IM과 함께 즐겨야 할 것, 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볼 거야. 오케이. 다녀와 본 적이 있어? 부산을 따로? 가본 적 있어. 뭐 했어, 가서? 본 집이 포항인데 포항이 근처라서 부산 가본 적 있어. 그러면은 약간 부산에서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낙곱새 개미집스. 아, 낙곱새 개미집. 낙곱새. 그리고 또 이제 부산 이제 국밥. 그렇지. 국밥도 유명하고 씨앗호떡. 씨앗호떡. 그 밀면. 밀면. 음식은 사실 진짜 너무 끝장나지. 먹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한번 빠르게 보자. 우리가 다 아는 돼지국밥? 쌈장국밥인가? 뭔지 알? 돼지국밥? 돼지국밥. 아니 그 쌈장이랑 쌈장국밥이 있어? 이제 부산은 또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지. 난 근데 서울에서도 원래 찍어 먹긴 했어. 아 그래? 나도 찍어 먹어봤는데 난 소금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광주는 초장에 찍어 먹어. 그래? 국내 이야기니까 전국이 그렇다. 그리고 또 부산은 또 그런 거. 그리고 밀면. 와. 약초랑 채소 등을 우려낸 육수를 썼다네. 그리고 냉채족발. 낙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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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낙곱새로 왔다. 서울에서도 참 많이 찾아 먹는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즐겨야 할 것. 즐겨야 이제 요트 투어. 야구 관람. 그리고 여기 또 국제시장, 깡통시장이 있네. 나는 야구장을 옛날에 우리 데뷔하기 전인지 초인지. 데뷔 초에. 아니. 그 아니. 사진 봤던 것 같은데. 윌형이랑 같이. 윌형? K윌형. 무슨 촬영 때문에 그때 가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었거든. 가본 적 있어? 나도 안 가봤던 것 같아. 브랫? 나도 안 가봤어. 그러면 야구장을 우리가 한번 관람을 해볼까? 부산 국제시장 가고 싶어. 깡통시장이랑. 그치? 시장도 시장 바이브가 있어. 국제시장은 또 뭘 팔까? 이런 데서 이제 씨앗호떡이랑 이렇게 팔고 이제 또 여기서는 꽈배기 먹고 여기서는 닭강정 먹고 그치. 여기서는 또 식혜 사 먹고 빈속으로 갔다가 나왔는데 배부르게 나가는 그치. 여기서 또 장도 보고 그치 건어물 막 이런 거 사고 그치 신난데? 좋다 시장 갈까? 시장 가자 그래 봐야 할 것 자 봐야 할 것은 이제 해운대랑 해수욕장 김천 감천이구나 감천 문화마을 여기 갔잖아요 어? 안 갔어 여기? 안 갔어 여기? 나 미카엘? 아, 너무 닮아가지고 미안하다 형은 그분을 착각했구나 나는 가보질 않았지 문화마을 되게 예쁜 마을이 있고 용궁사 절이 있어 또 그리고 이제 태종대라고 해서 바위 해안이 있네 야, 이 중에서 이제 봐야 할 것 지금 광안리 쪽이 뭐 불꽃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불빛으로 인한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좀 많이 해 아 그래 그래서 야경을 보기에 좀 좋을 것 같고 아 참 이거 어렵다 한번 어렵다 다 너무 해운대 너무 광안리는 이미 가보셨을 것 같아 그렇지 대부분들이 여기 또 포차거리도 괜찮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 여기는 근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괜히 껄떡댈 것 같아 누군가가 왜냐면 나도 막 이렇게 번호 막 물어보려 하고 막 그랬었거든 어릴 때 너가? 내가 물어봤겠니? 아 이게 어떤 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패스 이렇게 나는 감천마을은 그런 거가 없어 또 그 다음에 이제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쟁하고 이런 시절에 산등성이 집을 지은 거야 좀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는 그런 곳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가보면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너가 소개하는 거 아니야? 나 이따 먹는 거 이따 가면은 오케이 오케이 되게 잘한다 여기 오늘... 갔잖아요 안 갔어 여기? 아 용궁사 용궁사는 또 어떻게 돼? 용궁사는 이제 좀 너가 해야지 아 일단 한번 실제로 보자 용궁사를 나 좀 궁금해 룸 나오나 이렇게? 이거 네. 엄청 크더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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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용궁사에 가봤거든? 산과 바다를 약간 어우르면서 절이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계단도 많아서 나름 운동도 돼 그리고 용궁사 가기 전에 밑에서 씨앗 호떡이나 어묵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었어? 그 길이 좀 아름답다라는 거네 길이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가면 이제 향 하나 피우고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딱 오는 거 그리고 이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 내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공중 화장실이 있어 근데 휴지 없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게 된다면 꼭 휴지를 챙겨가 아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다 진짜 나는 뭘로 닦아? 그러니까 챙겨가야 돼 아니면은 다 비우고 가든지 그리고 여기 엄청 경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체 운동 좋아하잖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하체는 닥쳐줘야 돼. 근데 용궁사 괜찮아. 가봤대? 몬스타엑스 형원 가봤대? 아 거기 현우 그 사람이 그때 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용궁사는 브래드가 내가 갔다 왔다고. 아 브래드 갔다 왔다. 브래드가 갔다 왔어? 브래드가 갔다 왔어. 어땠어? 내가 아까 5분 동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빵 먹고 싶구나. 살짝 배고프다. 여보세요? 들었어? 몬스타엑스 형원은 감천마을에 갔고 브래드는 용궁사를 갔고 이거 참 어린 왕자 좋아하니? 어린 왕자랑 같이 감천마을과 함께 이렇게 그 뒷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 산과 바다를 약간 어우르면서 절이 이렇게 있거든 그거 먹을 거 많대? 감천마을에? 쫙 있어 여기도 쫙 있고. 당황할 수는 있겠다 화장실 갔는데 아 그치 용궁사도 진짜 먹을 거 엄청 많고 여기 사진이 여기가 더 잘 나와 용궁사 갈래? 그래 그러니까 나 그 얘기 하려고 되게 전통과 자연 잘 어울려져서 좋은 거 같아 자 그러면은 정해졌어 IM의 부산 여행 코스는 일단은 용궁사에서 이제 바다와 부처님과 약간 스팟을 한번 경험해보고 낙곱새로 배를 채운 다음에 시장에서 배를 찢어뜨린다 좋은데? 여행 코스 이름이 뭐야 그래서? 여행 코스 이름? 언어 유희가 좀 들어가야 재밌는데 어제 생각해올걸 배가 찢어지는 부산 여행 투어? 배가 찢어지잖아 막 배 터지게 먹은 거잖아 부산 알미꺼 좋았어 트름으로 부산 알미꺼 부산 알미꺼 좋다 뭐 좀 쑥스러운 거 같아? 나도 따라해야 돼? 나 각수팀이니까 부산 아이미꼬 부산 아이미꼬 입니다 오늘 조금 신나게 했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주도 여행을 한번 떠나야 되니까 안전벨트 꽉 매시고 네. 잡았어요 출발! 난기류. 야. 그 색깔이 좀 더 에메랄드 색이 좀 더 이렇게 도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게 같은 바다인데도 참 느낌이 있다. 제주도의 바다 색깔은 정말 특별해. 일단 제주도 하면 사실 이거긴 해. 일단 앞에를 한번 봐볼래? 이게 그 돌하르방. 돌하르방을 그 문질문질 하면 코를 만지면 아들이 나온다. 난 아들을 원하지 않은 거 어떡해? 안 만지면 되지. 자 일단 우리 꼭 봐야 할 것부터 갈 건데 그래. 일단 첫 번째로 주상절리. 이거 뭐야? 이렇게 있고 성산일출봉. 혹시 가봤던 곳은 있어? 안 가본 거 같기도 하고 처음 봐 나는 일단 약간 헷갈려 하는 거 같으니까 이때 트립닷컴을 써봐야 돼 그래 오케이
아, 이 트립닷컴이라는 어플을 들어가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거든. 대표적인 것부터 쫙 이제 목록에 나오거든. 천지연 폭포.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 가본 적 있나? 저기 무슨 리프톤 이런 거. 별보다 더 별 같은 날에. 너 왜 노래를 알고 있어? 유명해 이 노래 몰라? 아, 알지 알지. 어. 주상절리. 주상절리를 할까 그냥? 아무래도 자연을 보는 게 느낌 있으니까 주상절리를 가고 먹어야 할 거. 먹어야지. 아, 이거는 너무 나도 고민이 되는데. 여기 음식도 만만치 않아, 제주도도. 나는 개인적으로 은갈치조림과 갈치구이를 좀 추천을 하는데 우리 IM은 뭐 어떤 거 있나? 아, 고민이다. 제주도 하면 흑돼지, 은갈치 못 참거든. 흑돼지도 못 참긴 하지. 여기 몸국이 없다. 그러네, 몸국이 없네. 제주도 몸국이 중요한데. 요즘에 이렇게 막 끓이고 굽고 연기 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고기국수랑 돈배고기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돈배고기 또 맛있지. 그치? 또 유명하잖아. 그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나 지금 좀 배고픈데? 여기 있는 오돌뼈까지 다 씹어 먹고 싶다.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야시장인 것 같아. 시장 또 가. 가서 또 그때마다 이게 끌리는 거 갈 수 있으니까. 그치. 오른쪽에 고기국수 있고 왼쪽에 갈치조림 있고. 그럼 우리 먹을 거는 이제 먹어야 할 거 재래시장을 가는 걸로 하고 이제 즐겨야 할 거. 자, 즐겨야 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중에 가본 데가 있나? 근데 올레길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 27코스가 돼 있어. 그러네. 길이로만 따지면 437km인데 거의 제주도를 거의 다 본다고 해도 몇 코스는 아마 걸어봤을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한라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것 같아. 한라산은 또 이제 또 제일 높은 그치. 지금 산인데 등산을 좋아하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우도 좀 액티비티한 걸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우도라서 사실 여기도 좀 굉장히 약간 강한 녀석이거든? 땅콩! 우도 땅콩 막걸리! 땅콩 막걸리! 또 제주도 하면 이제 돌고래가 나오는 그 스팟이 또 있어. 아, 진짜?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운 좋은 사람들만 보는 거야.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돌고래 뛰어오르는데 요트를 타고 돌고래 투어를 한번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 좋다. 돌고래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희망에 내 선택을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 살면서 내가 돌고래를 언제 만나보겠어. 그래서 김용 요트 투어 간다고? 돌고래는 착하니까. 이쁘잖아. 그럼 이걸로 갈까? 돌고래 투어. 김영 요트 투어? 김영 루트의 이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어? 주상절리, 야시장, 요트 투어잖아요. 주상시장 투어요. 어떤데? 미쳤다. 좋은데? 웃겼어 역시. 뭐라고? 주상시장 투어요. 주상시장 투어요. 오케이, 우리는 주상시장 투어요. 뭐 미쳤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주도와 부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우리의 진행과 상담 스타일 어때? 일단 내가 투자한 이 MTTI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여행에 있어서 이렇게 또 컨설팅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만족스럽군. 그래.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열 번째 우리 상담인데 위카는 그동안 여행 상담들 어땠어? 아, 우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려주는 것도 있었지만 되려 배우는 것들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치. 이제 신입사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나는 이제 뭐 내가 또 MC를 하는 일은 또 약간 되게 이례적이잖아. 뭐 저기 타 방송에서도 뭐 이것도 하고 뭐것도 하고 뭐 많이 하더만. 그런 데서는 말을 많이 안 해. 하여튼 이례적인데 아무튼 팬분들까지 챙겨주는 방송이다 보니까 나도 기분 좋게 잘 임했지. 뭐 미쳤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VIP잖아?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 그게 뭐지? 인사평가라고 들어봤나? 아, 그 말로만 듣던 인사평가. 여행 코스는 물론 친절함, 비주얼, 그리고 나를 또 잘 아는 균자랄
오로지 나의 개인적인 기준으로만 오늘 너희를 평가해봤어. 평가를 해서 뭐 좋은 점수를 받거나 뭐 이기거나 그러면 뭐가 좋은 건데? 맛있는 게 전해져. 맛있는 거? 이제 곧 추석이니까 추석맞이 한우 세트를 내가 준비해왔어. 와, 센스. 또 VIP가 또 이렇게 손수 이런 것까지. 사원들 몸 보니까 운동 좀 하는 것 같은데. 단백질. 씹어줘야 돼요. 아이 뭐 매끄럼을 준비한 거야. 웃음보다 더 떨린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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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사원은? 우수사원은? 빵! 그 브레드를 뽑은 이유가 무엇이죠? 난 개인적으로 이번에 부산을 가보고 싶었어. 아,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거. 아,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와, 숙성이야. 야. 얼른 아이싱 해야 돼. 아이싱. 고객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거든? 그치. 뭐야? 팬분들한테 여행 지원금 100만 원. 영상 후기 이벤트를 할 거야. 그 영상을 잘 남겨야 몬베베들한테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우리 또 오늘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치, 또 우리 승진 버스 마지막 그거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챌린지를 찍기 전에 더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아이템들이 좀 필요해. 그 아이템들을 얻기 위한 게임을 먼저 할 거야. 영화의 명 대사를 맞추는 건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 IM의 그 별명이 또 이제 고양이 같은 면이 있어서 설명은 양으로만 할 거야. 양이에요. 귀여운 얼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이거 있지? 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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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빠르게 해볼게. 응?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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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엘, 넌 학생이고 나 선생이야.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아 와우. 합격. 응. 끝났네. 하나 갈게요. 오케이. 아예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우리 또 브래드와 우리 미카엘의 그런 센스를 믿어달라고. 따라당당당당당당당. 아 브래드. 아 나 얘기 안 했어. 냥냥이야. 애야. 냥냥이야. 애야. 브래드. 애기야 가자. 아이. 아 맞아요? 네. 아 네. 정답. 박빙인데. 냥냥이는 냥냥이. 어? 냥냥이는. 아, 브래드. 네가 가라 하와이. 오, 오 뭐야? 힌트를 먼저 줄게. 응. Over Paradise. 아. 냥냥냥. 너의 냥냥냥냥. 미카엘. What? 난 오늘부터 너의 명예 소방관. 통과로 할게요. 네. 합격. 정답이 뭐였어? 시켜줘. 아, 시켜줘. 아. 시켜줘. 너의 명예. 맞다, 맞다. 냥냥냥. 냥냥냥냥냥냥냥 냥냥냥 냥냥냥냥. 나는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아, 건데. 냥냥냥냥냥냥냥냥.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냥냥냥냥냥냥냥냥냥. 달이 달이. 응? 아 미카엘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어. 다음 거 갈게요. 냥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냥. 브래드. 아! 브래드. 아! 멋지다 박연진. 정답. 잘하네 브래드. 네. 아 이건 모를 수도 있겠다. 냥냥냥냥. 냥냥. 냥냥냥. 다시 다시 다시. 냥냥. 냥냥. 냥냥냥냥. 냥. 냥냥냥. 브래드. 내가 이렇게 가야 했는데. 에? 이거 뭐 아니야? 가, 정답. 미카엘.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아, 패스. 이거 다른 거 할게요. 아, 예. 냥냥냥냥냥냥. 네? 냥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냥. 아, 아, 브래드. 아, 브래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 뭐야? 아, 브래드 뭐야? 되게 잘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빵승. 아, 우리 빵이 오늘 잘하네요. 아, 진짜 오늘 빵 하나 진짜 사 먹어야겠다, 제대로. 에이. 이거 해. 너 언제 한번 돼지를 써보겠어. 그래. Horse is my horse. You like horse? 내 말이 그 말이야. 어. How about chicken run? Baby shark. 어, 샹어. 오케이, 샹어. 그리고 곰돌이. 곰돌이. 오케이, 겨드 왔어. 오늘은 내가 두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챌린지 노래를 아, 또 정해왔구나. 어떤 걸 해보고 싶었을까? You Problem을 추는 걸 못 봤어. 아, 아, 그 션우라는 사람이. 그치. 빵이 대신해서. 오케이. 미카엘은 나를 조금만 사랑. Love me a little. 아, 뭐 이유가 있어? 우리 몸베베들이 좋아할 것 같아. 굉장히. 우리가 닮았으니까. 그래, 또 닮은 사람이 또 색다른 느낌이긴 하겠다, 그치? 그치. 자, 어떻게 바로 한번 찍어볼까? 그래. 사랑한다. But that's a you problem. No, it's out my head. About us, it's simple. Get lost in the romance. And just dance. Oh, let's just dance. Let's just dance. 이렇게?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네 방에 갇힌 채 뚱. 못 말리는 여행사와 함께하는 못 말리는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여행 지원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자세한 투표 방법은 못 말리는 여행사 SNS와 트립닷컴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세요. 빵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 끝이네. 아, 그러니까 고생했다, 미카엘. 그래, 그래, 고생했어. VIP. 브랫, 미카엘.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보너스 받으면 뭐 할 거야? 보너스 받으면 나 빵 사 먹을 거야. 보너스 받으면 100백 줄게. 오, 멋있다. 멋있다. 진짜요? 아, 받으면.